안녕하세요. 김민호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퍼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퍼팅하면 퍼팅에 대한 기술적인 뭐 스트로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린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퍼터, 스트로크나 이런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스코어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가 봤었을 때는 지금 너가 서 있었을 때 일단 오른쪽을 좀 많이 본 것 같거든. 그냥 오른쪽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쏠려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느끼지 않고 그대로 그냥 스트로크만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네가 많이 살피고 관찰을 하려고 한다면 감각적인 부분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일단은 그린을 살필 때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있어.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우리나라 지형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산이야. 그거를 이제 마운틴 브레이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산이 이렇게 있지. 네. 그럼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겠지, 골프장들을. 그지? 그래서 착시현상이 생겨. 그러니까 봉우리 쪽으로 높게 돼 있어, 경사 자체가. 그래서 항상 산 쪽으로 경사가 이렇게 오르막이 되어 있는 거야. 이걸 마운틴 브레이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지역에 가다 보면은 한라산 표시가 다 있잖아. 네. 한라산 쪽으로 항상 높듯이 그게 마운틴 브레이크야. 그리고 오션 브레이크라는 자체가 있는데 잔디는 물 쪽으로 결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돼 있거든. 그래서 항상 물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결 자체가 어디로 누워 있는지 자체를 확인을 한다면 훨씬 더 편해질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해야. 해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결이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네가 결을 판단할 수도 있어. 네. 태양이 뜨게 되면은 결이 쓰기 때문에 그린 자체는 더 빨라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전보다는 오후 자체가 훨씬 더 그린 스피드가 빨라지게 돼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도 피부로 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네. 재환이는 라이를 어떻게 보니? 퍼터에선 이런 얘기가 있어. 0.5mm가 열리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0.5mm가 열리게 된다면 66mm가 벗어난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라이를 사소하게 0.5mm만 잘못 보더라도 홀코어 앞에선 66mm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라이 자체를 되게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라이 자체를 볼 때는 나 같은 경우는 동서, 남, 북으로 나눠서 라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네가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고 내 군대를 잘 사용을 해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러니까 0.5mm는 되게 작은 거겠지만 저기서는 66mm가 되게 크겠지. 그지? 그래서 0.5mm가 열리면 66mm가 벗어난다는 자체를 머릿속에 두고 라이를 좀 더 신중하게 볼고 경사 자체를 더 많이 살펴볼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경사가 안 보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경사를 이렇게 그려서 볼 수 있는 라인 자체를 그려볼 수 있는 연습 기구가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난감처럼 생겼을 거야. 네. 이 기구 자체가 내가 지금 미리 세팅을 해놨는데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은 위치에다가 내가 공을 놓고 굴렸었을 때 라인이 어때? 봤어? 네. 다시 한번 봐볼래? 라인 자체가 0.2mm 여기서 떨어뜨려서 굴렸었을 때 어때? 그지? 그럼 이 라인에서 이 정도 힘의 세기로 네가 친다라고 하면 어떨까?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봐봐, 내가 있는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공을 놔줄게. 여기서 한번 퍼터를 어드레스를 잡고 한번 서봐. 길이 보이니? 네,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각 부분 자체에서 재화나 뛰어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절로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길이 보이는 것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내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거나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라이가 잘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너희들이 길을 다시 그릴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런 기구들로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번 시간에는 그린을 잘 살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골프를 치러 나왔을 때는 사냥을 하는, 하러 나왔을 때랑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을 살필 때도 어떻게 보면 사냥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살피고 많이 관찰하고 지형지물을 잘 이용을 해야지만 스코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